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백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러 와 있고요. 여기는 전 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 총 층수는 11층, 세대 수는 총 19세대입니다. 저희가 볼 매물은 3층 분양 사무실 매물이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5천만 원가량 할인됐다고 해서 4억대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금리는 4%대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분양가 대비 대출도 80% 이상 나오니까 입주금이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공은 완료가 돼 있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근에는 지금 초중고 도보통화 가능하고요. 지금 입지가 부천시 중동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7호선 부천시청역과 중앙공원 그리고 백화점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내려가시면 1호선 중동역 이용 가능합니다. 인근에 초중고 도보통화 가능하고 대학병원도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주차 차단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차장 라인이 보이는데요.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쭉 들어오시면 뒤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고 뭐 넣었다 빼줄 거 하실 거 없이 편안하게 주차에 미숙하신 분들도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전거 주차 라인도 보이고요. 그리고 신축답게 무인 택배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이제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제 실내로 올라가서 실내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현관 전실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보시면은 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흑경이라고 하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선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화분이나 아니면 손 세정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있어요. 신발장 이제 한 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팬트리룸 형식으로 해서 코너를 이렇게 신발장으로 꾸며봤어요. 충분히 신발 다 두시고도 여유 있게 신발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도 보시면은 등이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크 벽지로 다 마무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삼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블랙 인테리어를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지금 현관 중문 들어오셔서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거실입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폭을 재서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 4m가 조금 안 되는 거실 폭인데요. 충분히 4인 가구 거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쪽 소파 자리도 보시면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반대쪽에 TV 자리도 충분히 80인치 TV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지금 실크 벽지로 정말 이쁘게 마무리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는 지금 포세린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규격이 한 1200에 600 정도 큰 규격을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거실이 어느 정도 폭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런 낮은 탁자 두셔서 뭐 커피나 과자 같은 거 드시면서 TV 시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재는 지금 무광 쿠쉐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는데 바닥재도 그렇고 전체적인 약간 그레이 앤 블랙 인테리어를 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주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거실 반대편에 있는 주방인데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앞에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의자를 두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의자 3개 뒀는데 의자 뭐 4개 두셔도 충분히 여유 있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손님분들 초대하셔서 충분히 식사 대접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인테리어 등도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식탁 반대쪽에는 밑에 수납장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큰 걸로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주방 환기창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후드도 굉장히 큰 걸로 연기 잘 빨아들일 것 같은 좋은 후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 배관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덕션이 싫다 하시면은 가스레인지 교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도 다 수납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전자레인지 공간이 보이는데요. 밑에는 레일 선반으로 시공이 나서 밥솥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따로 보이고 위에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주방 이렇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방인데요. 안방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지금 사각 LED 등 들어가 있고요. 지금 침대 자리 반대편에는 편백나무 인테리어로 해서 벌써 지금 편백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샷시 보시면은 KCC 창호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사이즈 재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3.2m 나오는 거의 정사각형 크기의 안방인데요. 뭐 침대를 여기다 그대로 두셔도 좋겠지만은 아니면 한쪽에 붙이셔서 반대편에는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안쪽에 부부 욕실이 따로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선반 따로 시공을 해놨고요. 좌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위에 큰 거울 수납장이 따로 있고 왼쪽에는 보실 수 있는 거울도 따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안방을 나오셔서 이제 반대편에는 거실 욕실이 있는데요. 거실 욕실 보시면은 샤워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따로 있어요. 샤워기와 그리고 샤워 파티션. 거실 욕실도 은근히 블랙 컬러의 인테리어를 멋스럽게 해놨습니다. 네, 욕실을 나오시면은 주방 반대편에 이제 방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방 반대편에도 지금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같이 시공을 해놔서 집안 전체가 굉장히 멋스러운 인테리어 느낌이 나고 이쪽에도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방인데요.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침대 두시고 조금 더 큰 침대 두셔도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사이즈를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2.8m 나오는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안방과 마찬가지로 각 방들은 이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진한 느낌의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각 방들은 이제 온도 조절기가 따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중간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방은 지금 미닫이문으로 시공을 해놔서 중문 옆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간 활용을 좀 더 신경 쓴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중간방 사이즈를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2.8m, 2.7m 나오는 중간방인데요. 작은 방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방은 이렇게 작업방으로 꾸며놨는데 요즘 뭐 컴퓨터를 두시는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르신분들 뭐 콘센트도 다 있으니까 TV 설치 가능합니다. 컴퓨터도 다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베란다가 보이실 텐데 이 베란다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베란다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베란다인데 거의 뭐 통베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중간방에서 나왔는데요. 뒤쪽으로는 작은 방이랑도 연결된 샷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란다에 있는 이런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뭐 빨래 말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따로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트마다 있는 비상 대피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세탁기나 건조기는 이런 통 베란다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로 가서 설명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러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전체가 다 남향이고 인근에 학교도 도보통학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분들도 같이 지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선, 7호선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서울이랑 인천 같이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분양가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자세한 거는 밑에 더보기란에 따로 적어 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